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예 민머리로 오셨는데 그곳에 이식모두만 밀도를 빼곡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가늘어지는 탈모를 겪고 있을 때 대부분의 정수리 혹은 여성 탈모 환자분들이 겪는 그 탈모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기보다 그냥 가늘어진 탈모인데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사이에 이식을 함으로써 이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노하우 간단합니다. 주변 모낭의 훼손이 없이 이식하는 것이 그게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의 훼손이 없이 정확한 방향 각도, 깊이까지도 유지하면서 이식을 한다면 생착률에 문제가 없이 고밀도의 모발 이식이